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같이 앉아서 놀던 곳 불레방아 소리 들린다 매기야 희미한 옛생각 때는 파야흐로 2020년 하고도 11월 12일 그리고 13일 충청남도 정부와 농업인들이 제주도에서 모였으니 이름하여 충남 정부와 농업인 워크샵이었다.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봉이 들었다고 하여 동백꽃은 빨간색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얀색, 노랑색, 분홍색 꽃은 무슨 사연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에 나왔단 말인가. 충남 정부와 농업인들은 선진지 견학의 일환으로 해바담 감귤 교육농장, 신토부리 감귤농장, 청초밭 영농조합 법인을 탐방하였던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청초밭 영농조합은 약 300만 평의 광활한 면적에서 젖소, 한우, 돼지, 말, 닭, 거위 등을 유기농 생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대한 면적의 탐방을 위해 카트를 운영하며 관광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으니 가히 농업의 선구자 중 선구자임에 틀림없으렸다. 충남 정부와 농업인들은 그동안 고된 농사일에 지친 심신을 잠시나마 쉬게 하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힐링 여행을 하기로 하였던 것이었다. 때는 파야흐로 제1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증기기관의 동력화로 증기기관차가 발명된 1800년대에 홀드인 증기기관차를 타고 서양의 원시릉을 탐방하는 여행이었던 것이었다. 마치 19세기 서양의 어느 시골 기차역과 원시림을 연상케 하는 제주도 에코랜드 테마파크인 곶자왈 숲속 기차 여행이었던 것이었다. 메인 스테이션을 출발하여 에코 브릿지 스테이션, 레이크 사이드 스테이션, 피크닉 가든 스테이션, 라벤더 그린 앤 로즈가드 스테이션을 거쳐서 메인 스테이션으로 돌아오는 총 길이 4.5km의 전기기관차 여행이었던 것이었다. 메인 스테이션을 출발하여 원시름을 신나게 달리던 전기기관차는 첫 번째 역인 에코브릿지 스테이션에 도착하였던 것이었다. 에코 브릿지 스테이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친환경을 표방하는 2만여 평 규모의 호수줄기에 300m 수상 목재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마치 원시림 속의 호수 위를 걸어가는 느낌을 받게 되었으니 이 어찌 최상의 힐링이라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수상데크의 산책길을 따라 힐링을 하며 도착한 곳은 레이크사이드 스테이션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으니 거대한 풍차와 돈키호테가 에파쿠팜 목동을 맞이하고 있었던 곳이었다. 레이크 사이드 스테이션에서 칙칙폭폭하며 날카로운
타공음을 내뿜며 달리는데 증기 기관차에 다시 탑승한 충남 정부와 국민들은 1박 2일의 짧은 시간의 야심을 뒤로한 채 선진지 견학 및 힐링하는 시간으로 유익하고 즐겁고 더불어 진목을 도모하며 제주 워크샵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청주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